내 이름은 김쌀. 이 명품 관성이란 지 헌 2년. 판매 실적으로 치열하게 대결하는 이 백화점 직원 중에서 무슨 제품이든 다 품절시키는 백화점의 판매왕이랄까? 저 손님도. 그리고 이 손님도. 그리고 저기 손님도. 특히나 저 손님은 딱 봐도 우리 제품에 걸맞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가격만 슬쩍 말해줘도 귀찮게 안 하고 나가겠구만. 손님? 네. 그 제품이 마음에 드세요? 엄청 예쁘네요. 이 작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건 이태리 장인이 한땀한땀 만든 최고의 럭셔리 제품이랍니다. 손님은 죽어도 못 살 가격이죠. 무려 480만원입니다. 네. 나중에 또 올게요. 왜 이렇게 비싸? 역시 이 바닥에서 10년을 굴렀더니 겉모습만 봐도 이 손님은 사겠다 안 사겠다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키형제까지 이르렀지. 오늘은 딱 보니까 구경하러 온 손님뿐이야. 오늘은 글렀나? 내 실적도 챙기고 사장님한테 더욱더 잘 보여야 될 텐 말이야. 어디 부자 손님 없나? 탄쌤! 탄쌤! Excuse me? 잠깐, come on! 일로 와보세요. 네, 사장님. 다름이 아니오래. 저희 아구 찌진 브랜드는 옛날 중세시대부터 귀족들만 입었지만 지금은 과하지 않으면서 투매치한 아이템들이 저희 제품만의 특징이에요. 트렌디하면서도 럭셔리한 아이템은 저희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지요. 워낙 저희 제품이 잘 나가니까 잘 팔아주시고 계시지만 오늘은 정말 스페셜한 날이에요. 저희 브랜드에 딱 걸맞는 트웬티세븐가 오늘 저희 매장에 온다고 해요. 네? 어떤 일로 오시는 거죠? You know, 아시다시피 VIP 손님이 최스카이 스틱 씨가 저희 매장에 온다고 해요. 네? 그 저희 백화점의 천성 레전드 최날봉 씨가요? No, that's no. 최날봉 씨가 뭐예요? 촌스럽게 최 스카이 스틱 씨요. 그러니까 그 스카이 스틱 씨가요? 그 매장 옆에 있는 명품 브랜드 샹넬 제품들을 모조리 사갔다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분들이 투데이 오늘 특별히 모든 게 퍼펙트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건 기회야. 나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어머나 세상에. 반갑습니다. 이곳 아구찌 명품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엔 엄청 고급스러운 옷과 뒤에는 비석까지? 스카이 스틱 씨는 아니지만 분명 부잣집 사모님이셔. 하나 팔 수 있겠구만. 어서 오십시오. 요즘 여기가 유행한다는 아구찌 명품관인가? 비서? 네, 사모님. 그래. 비서는 여기서 잠시 대기해. 네, 알겠습니다. 좀 둘러볼까? 오늘은 뭘 사볼까? 고민되네. 이것도 좋고. 저기 아가씨.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뭘 사야 할까요? 이게 좋으려나? 어디부터? 어머! 사모님! 완전 보는 안목 있으시네요. 이 옷은 요즘 내추럴하게 잘 나온 옷이거든요. 꽤 괜찮네. 근데 요즘 옷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런 옷은 우리 집에 많아서. 어머, 사모님. 이런 옷을 집에 많으시면 그럼 요런 바로 옆에 여기 이런 디자인은 어떠세요?
이거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옷인데 사모님이 워낙 젊으셔서 이런 엣지 있는 아이템도 어울리실 거예요. 그래?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그런 옷은 없어요? 이것조차 마음에 안 들다니 꽤나 감쪽이로군. 그럼 이건 특별히 고객님한테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어디에서도 없는 유니크한 제품인데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그래요. 뭔데요? 한번 입어보겠어요. 어머 사모님! 완전 진짜 파인애플처럼 생기셨어요. 완전 엣지써. 머리 다음에 바로 다리로 이어지는 이 핏. 완전 살아있어요. 어머, 웬일이야. 뭐, 나쁘진 않네요. 그런데 이런 건 집에도 많이 있어서. 네? 뭐, 요즘 유행한다길래 와봤더니 크게 다른 건 없네. 가볼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런 게 또 있다고? 오늘 장사도 안 되고 마음이 착잡하네. 살 것 같던 그 아줌마도 안 사고 말이야. 하지만 오늘 최스카이 스틱 씨만 오면 매출을 끝까지 올릴 수 있어.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 네, 환영해요. 여기 왜 오셨죠? 잡상인 절대 안 받는 곳인데? 아, 옷 좀 보려고 왔어요. 아, 그러세요? 오늘 무슨 날인가? 뭐 저런 애가 다 왔어.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요. 여기 온 김에 여기 테이블 좀 싹싹 청소 좀 부탁해요. 네? 저 손님이라고요. 무시하시네. 네, 알았어요. 만지진 마시고 여기서 눈으로만 구경해 주세요. 귀찮게 구시지도 마시고요. 아시겠죠? 뒤돌아가야겠네. 진짜. 여기 길을 막고 있어. 진짜 귀찮게 정말. 파리만 꼬이는 가게예요. 진짜. 저기요. 네,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귀찮아 정말. 왜요? 이거 옷 예뻐서 그러는데 혹시 입어볼 수 있나요? 네? 입어서 뭐 하시려고요? 한번 보려고요. 안 돼요. 의류 같은 경우 입는 건 불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처음 모셨을지 모르시나 봐. 미쳤냐? 너 같은 애한테 입혀서 이 비싼 옷에 땀 냄새 빼게? 아쉽네요. 그러면 혹시 가방 같은 것도 볼 수 있나요? 뭐 어렵지 않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가방이거든요.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아시겠죠? 네. 진짜. 귀찮아. 진짜 귀찮게 하고 있어. 아까부터 사진을 해서 입어봐야 한다고 뭐라 사진을 찍어서 간직하려고 그러나? 짜증나 진짜. 저기요. 진짜 왜요? 이거 얼마예요? 진짜 왜요? 사시게요? 어차피 돈도 없어 보이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가격은 왜 물어보세요? 780만원이야 네, 살게요. 780만원짜린데요? 산다고요. 저기 고객님, 이거 780원이 아니라 780만원이에요. 주제를 아세요? 유프라이치? 아니, 780만원이 뭐 어때서요? 돈은 있으시고요? 네? 지금 뭐라고... 아니, 딱 봐도 그냥 꼬라지가 그 돈도 많이도 없어 보이고 자존심 부리는 걸로 보였어요. 돈 없으시면 굳이 안 사고 그냥 나가셔도 돼요. 아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냥 못 사실 것 같은데 그냥 나가셔도 된다고요. 제가 지금 최대한 그 배려를 베풀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쪽팔리게 이거 못 사고, 아, 그냥 나가셔도 돼요. 네? 그냥 나가. Get out. 아, 어이가 없네. 영어라서 못 알아듣나 봐. 어머, 귓구녕이 막혔나? 어. 아, 우리 명품가는 뭘로 보는 거야? 저 사람은 떴어. 사장님이 마침에 말했던 우리 명품가 PPLP 손님 최스카이 스틱스. 근데 옆에는 아까 그지? 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아, 경비하는 대체 뭐 하는 거냐고. 저기요. 헬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 스카이 스틱스에 오실 줄 알고 많은 유니크한 아이템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떤 물건을 찾으시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딸이 옷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매장이 괜찮다 해서 우리 딸을 혼자 보내는데 완전 무시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 그럴 리가요. 저희 매장은 항상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항상 친절한 곳이거든요. 그럴 리 없는데. 우리 딸, 이 사람 맞아? 맞아. 저 사람이 나 거지 같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시죠. 잠깐, 스탑잇. 그러니까 네가 우리 VVIP 손님 그 최상의 스틱시에 잠깐만. 아니요, 그건 됐고요. 당신, 우리 가족한테 모욕감을 줬어. 내가 이 백화점 VVIP 손님인데, 나 다시 이 백화점 안 올 거야. 알았어? 왜 아빠, 이런 주제도 모르는 스튜핏이 일하는 백화점엔 다시는 오지 말자고요. 왔어, 스카이 스틱스 왔어. 어? 무슨 일이세요, 스카이 스틱스? 어? 이 백화점을 안 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잉? 아니, 우리 사장님,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저 직원이 우리 딸을 무시했다고. 당장 안 자르면 이 백화점에 다신 안 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야, 가자, 딸!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그게 난 그지인 줄 알고! 생긴 것도 그지같이 생겼잖아요! 언벌리버블 어메이징! 저기, 댄쌤! 제가 오늘 스페셜한 날이니까 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날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거지가! 변명을 듣겠네요! 오늘부터 해고해요! 당장 나가! Get out of here!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